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가장 영원한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숙제는 또 성장주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를 쓸 만한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에서 나왔다는 점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뭐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가? 컨셉차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2018년에 한 자동차 관련 전문지에서 이런 그림으로 애플차에 대해서 이제 가상으로 그려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전기차를 주유한다고 해야 돼. 충전하는 쪽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어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아이폰을 크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거 애플이 만들었다는 느낌 확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컨셉차 없이요. 이 목표 2024년까지 애플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이 점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얘기들을 대부분 받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요. 일단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넥스트 레벨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지금과는 다른 차별화된 수준의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2024년을 목표로 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자율주행 시스템도 함께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워낙 애플의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애플카로 저희는 통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는 자율주행 시스템, 이게 완전 자율주행인지 조금 부분적인 자율주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애플이라면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런 배터리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일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LAGR이라고 써있죠. 레이다입니다. 라이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애플의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공급사라고 할까요? 공급사는 아예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관련 종목으로 얘기가 되는 종목인데 21일 날 미국 시간 21일 풍 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은 관련 종목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점에서 애플 자율주행 이렇게 나왔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보게 되면은 벨로다인이라는 그 종목도 역시 라이다와 유사된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같이 풍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주가를 보면 이 두 종목은요 크게 좀 내렸다가 변동성이 커지다가 종가상으로 봤을 때 낙폭을 상당히 줄이는 게 눈에 띈 그런 하였고요.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라고 하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배터리가 워낙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나스닥에 상장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은 없어요. 그나마 이 종목이 가장 좀 크다고 봤던 모양입니다. 퀀텀스케이프가 같이 뛰면서 이 종목은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차별화된 그런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구성 요소를 보니까 CATL이라든가 중국 쪽의 배터리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종목은 조금 급등락이 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 관련주들은 자율주행 관련주 쪽에서 미국 쪽에서 움직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좀 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공식 선언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것을 2014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요.
BMW와 함께 합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타이탄을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을 하면서 전기차 개발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아마 벤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워낙 굴곡이 심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 지금 직원들이 해체가 됐다가 해고가 됐다가 다시 모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타이탄은 전기차 개발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과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쪽만 애플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게 바로 2018년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소식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때 보면은 엔지니어 치프가 지금 이 테슬라 2013년부터 테슬라에 재직했던 지금 이 부사장이 사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있었던 엔지니어가 애플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그필드입니다. 더그필드 부사장이 이쪽으로 갔는데 애플로 갔던 것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갔다. 원래 애플에 있다가 테슬라에 있다가 다시 애플로 돌아가면서 전기차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 왜냐면 모델 S를 제작하는 데서 참여했던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부터 애플이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밍치 쿠어 혹은 밍치 쿠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상당히 애플 쪽에서는 좀 속썩이는 애널리스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밀리에 뭐 제품 만드는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가 자꾸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애플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확한 소식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이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니까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아마도 애플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2018년 8월에 나온 그런 보고서였는데요.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닌가. 중간에 좀 굴곡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분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좀 많았던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완성차를 도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건 바로 이분의 영입 때문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파워트레인의 부분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었던 부사장을 영입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잘 알고 계시죠? 파워트레인이라는 거 지금 전기차와 내연차의 연료를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 시스템은 너무나 다릅니다. 전장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 하는 전장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내연차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의 부속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파워트레인 과정을 보고 영입한다는 것은 아 이거 완성차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보고서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애플차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타트 업체를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드라이브 AR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스타트업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존의 차에 갖다 붙여서 그 흐름들을 좀 보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좀 인수사를 찾고 있었는데 애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완성차를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나오다가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또 우리 거리에서 테슬라 차량이 나오면서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제 LG전자의 흐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공급망의 구조입니다. 일단 2차전지와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재 전망하는 바는
뭐 이 전기차의 칩, 주요 칩 같은 경우는 TSMC의 위탁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도 어떤 브랜드의 라인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웃소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최근의 소식이 아니라 2016년의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 애플이나 우버와 같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기 차량 업체가 선택을 한다면 바로 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실험하는 그 장소를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애플과 함께 2014년부터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프로젝트 타이탄의 모습이 좀 잘 안 되면서 협력 관계가 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얘기가 된 게 위탁 생산 구조가 된다면은 애플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협력했던 사업사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주가 추이를 미국에서 보더라도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장주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애플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요.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된 게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쭉쭉 흘러들어오면서 어제와 오늘의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애플카의 형태에 대해서 컨셉카도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2015년이면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게 됩니다. 애플카의 형태는 자율주행, 이건 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앱이 영동될 것 같다. 카플레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카플레이를 애플 앱으로 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애플의 가장 큰 특징, 감성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맡아서 좀 더 괜찮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소비자들이 살만한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애플카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테슬라의 차량과 비슷한 모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컨셉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애플카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애플의 이런 전기차 시장에 지금 이제 진출 공식 선언 이후의 월가 시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CNBC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이점은 먼저 강한 현금이 많다, 돈이 많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사, 부품사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그 부품사를 협력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려하는 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원래 자동차 산업이 좀 마진이 적다, 좀 박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성, 지금 계속 애플은 뛰어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흐름, 뛰어난 성장성에서 재무구조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현금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서 혹시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자본금을 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는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장점에 보다 더 무게를 둔 그런 시각들이 더 많다는 점, 이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들어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성과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기업들에겐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애플이 얘기할 때 뭐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내연차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중심의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경쟁을 보다 주목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는 떠나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 기업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사실 애플카와 구글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와 다른 완성차가 얼마만큼 대중화를 실현할 것인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이 붙어버렸습니다. 애플카와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의 경쟁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강자가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많은 얘기들, 많은 숙제들이 각 기업들에게 남아있는데 시장은 벌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